복면가왕 출연했다. 트럼프 소리 들은 데드풀 이 라이언 레이놀즈. 인사이트 권기려. 기자 영화 데드풀2의 주인공 라이언 레이놀즈가 복면가왕에 나왔다. 13일 방송된 MBC 일반 복면가왕에서는 가왕 동방불패의 왕좌를 노리는 8인의 복면 가수들의 대결이 펼쳐졌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프닝에서 유니콘이라는 이름을 가진 스페셜 복면 가수의 무대가 그려졌다. 큰 키와 탄탄한 몸매를 가진 유니콘은 뮤지컬 애니 터머로우를 열창했다. 판정단은 외국인 아니냐며 추측했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등을 언급했다. 가면을 벗은 그의 정체는 다름 아닌 데드풀 2 홍보차 한국에 방문한 할리우드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였다. 그는 방금 전 노래 미안했어요라고 너스레를 떨더니 도널드 트럼프라고 했나요? 라고 짜증을 내 웃음을 자아냈다. 라이언 레이놀즈는 아내인 블레이크 라이블리에게도 비밀로 했다며 공식 스케줄 전에 몰래 출연했다. 이 무대에 설 수 있어서 영광이고 새로운 도전이라 좋았다고 전했다.